네, 미래 민주사회의 중심이 될 우리 학생들의 사회 참여와 리더십 교육까지 정말 할 일이 많네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인성교육의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리더십 교육도 하고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배울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들이 미래 우리 주역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마음이 이분만 할까 싶은데요. 따뜻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경복교육청의 임종식 경복교육감님. 네. 문득 지금 이 시간에 교육감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군 어딘가 현장에 계시겠죠? 아, 이럴 때 한번 네. 직접 물어봐야겠죠? 이럴 그렇죠. 때 지금 지금 어디세요? 어디세요? 네, 직접 그러면 한번 네. 교육감님께 전화를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걸어보겠습니다. 네. 임종식 경복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육감님, 지금 어디세요? 지금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계세요? 예. 울릉도에는 어떤 일로 가신 거죠? 예, 오늘 그 도의회의 본회의가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이 본회의에 참석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그 지금 학교 복합시설이라든지, 폐교 부지 이런 그 활용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울릉도는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예. 오늘 날씨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일일 캐스터가 되어주시죠. 예, 저 오전에는 흐렸는데 지금은 아주 화창합니다. 화면에 지금 그 우위를 입고 있는데 네. 오후 들어서는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날씨가 또 좋아서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사실 경북만의 특색 교육을 꼽으라면은 단연 독도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방시대 출연하셔서 사이버 독도 학교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울릉도에 독도 교육센터 건립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이버 독도 학교를 그 만든 취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독도 탐방을 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알고 이제 독도를 보자는 얘기고, 우리가 경북이, 독도가 우리 경북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 또 세계 시민들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교를 열었습니다. 지금 누적 방문자 90만 명을 돌파를 했고, 또 전국의 학생들 대상, 또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강좌까지 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독도 학교를 마련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독도 가장 가까이 가 계신 거잖아요. 예, 감회가 그렇습니다.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렇죠. 뭐 지금 가까이 있는데, 네. 독도는 우리가 흔히 그 노래 가사에는 외로운 섬이라고 나오지만은 그렇죠. 사실은 보물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꼭 지켜내야 될 그런 섬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독도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혹시 뭐 일정 중에는 독도 입도 일정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번에는 일정이 바빠서 네. 입도 일정은 없습니다만은 독도는 바로 여기서 뭐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울릉도에서는 날씨 좋은 날에는 독도 풍경이 멀리 보이잖아요, 교육감님.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일정이 바쁘셔서 못 보고 오시지만 마음에는 꼭 되새기고 오실 것 같고요. 교육감님, 이그 독도 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영어 강의도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외 한국인 학교, 또 우리 그 영어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 또 지금 외국에서 이 SNS를 보고 참여한 그런 외국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교육감님. 외국인들 반응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독도 그 명예 대사까지도 위촉할 정도로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 아주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는 그런 얘기들 하시고 관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이야기가 자꾸 네. 길어지고 있지만, 네. 그 혹시 독도 학교 졸업생들 중에요.
교육감님 좀 기억에 남는 뭐 내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뭐 전국의 학생들이 오고 있고 특히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사이브 독도 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료한 학생으로 이렇게 또 교직원도 수료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프랑스 유학생이 그 1호 수료자가 되어서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1호 수료자 저희도 그 기사를 접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울릉도에 미래 교육센터도 설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예, 지금 네. 독도 교육원은 그동안 그 우리가 그 땅 부지 문제라든지 이게 부지가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국유지도 있고 군의 땅도 있고 이래서 그 정리한다고 오래 시간 걸렸는데 이번에 이제 중투에 올리고요. 또 미래교육센터는 그 울릉도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또 이 독도교육원에 오는 학생들이 독도를 탐방하지 못할 때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미래교육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설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울릉도의 예. 초중고 학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00명 남짓합니다. 그렇군요. 400여 예. 명이 네. 넘는 학생들이 네. 미래 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군요. 그러면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대략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경북에는 그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수학체험센터, 메이커교육관, 발명체험센터,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미래교육에서 사실은 그 교과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이들의 창의융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수학 메이커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울릉도라면은 좀 지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 있는 학생들이 좀 창의 융합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런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예예.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독도 탐방을 왔다가 독도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기상이 악화되고 하면 가지 못할 때 그때 다른 이제 다시 온 학생들도 대체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감님 그런데요. 사실 예. 오늘 이번 일정이 뭐 이런 일정으로 가신 건 아니긴 합니다만 또 울릉도는 예. 자주 가기는 어려운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지금 400명 남짓한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분들 있으실 텐데 가신 예. 김에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장 교육 현장도 함께 둘러보실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떤 말씀 좀 들으셨어요? 네. 오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저동초등학교 네. 그 그린스마트 그 미래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다녀왔고 또 역시 마찬가지 울릉고등학교. 네.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가서도 네. 예, 우리 교직원 또 학부모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나갈 거고요. 그러면 교육감님 예. 조심스럽지만요. 울릉도까지 예. 지금 가 계시니까 예. 울릉도 교육 현장 뭐 저동초 울릉구 학생들에게 요거 하나는 예. 네, 약속하겠다. 좀 선물 하나 주시죠. 오늘 저기 울릉고에 가니까 아이들의 그 급식비가 여기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특히 그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예, 여기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진학지원센터하고 바로 즉석에서 연결해서 네. 올해 그런 기회를 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네. 이번에 이제 경북도 의회 본회의 개회식으로 가셨는데 네. 가신 김에 또 울릉도에 있는 그쵸. 교육 현장도 쭉 둘러보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 예. 네, 이제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예. 예. 네, 다음에 또 저희 지방시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예. 네 전화 연결을 받아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경북도 교육청 임종실 교육감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